나는 지금 마빈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고 있는 중이다. 분명 뒤에 타고 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 마빈이 안 보인다. 이곳은 버싱홈. 아이를 낳는 보건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마빈이 이곳에 왜 왔을까요? 사실 얼마 전에 마빈 와이프가 이곳에서 예쁜 딸을 출산했다. 오늘은 아기 예방접종하러 이곳을 다시 찾은 것이다. 아이고 참 예쁘네. 아기가 주사를 맞는데 왜 내가 떨리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아프겠다. 고생했다 아기야. 이제 집에 가자. 병원을 갔다 오는 동안 마빈 아버지가 발롯을 사오셨다. 발롯은 병아리가 부화되기 직전의 계란을 그대로 삶아서 먹는 음식이다.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강식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곤계란 생각하면 된다. 지금 그 발롯을 삶을 준비를 하는 중이다.
사세인. 잠깐 좀 마,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야 나준 대면 왜 네가 먹어? 엄마. 아 점점. 레몬이 올 잇. 올 잇. 괜찮네. 어, 괜찮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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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좀 먹게, 좀 마음의 준비 좀 하게 좀. 아, 진짜. 어, 잠깐, 잠깐만. 아, 힘들다 이거. 좀만, 잠깐. 맛있네. 먹을 먹을. 계란 노른자 먹는 것 같은데? 얼 받다 먹어. 오케이, 아 잠깐만 기다려 먹. 알아서 좀 기다려봐 먹게. 계란 노른자 먹는 것 같은데? 맞지? 맞아요. 맞지? 비슷한 계란 노른자랑 비슷한데? 똑같아. 똑같지? 어, 나 먹어 이렇게 막. 알았어, 먹게. 너무 좀 있다 먹. 좀 기다려봐. 좀 아 죽을 것 같아. 약간 아 힘들어. 은지야, 은지야 너 번 번데기 알아? 알죠. 번데기 먹을 줄 알아? 번데기 안 먹어. 똑같은 거야. 나도 힘들어. 너도 번데기 힘들지만 난 번데기 맛있단 말이야. 더러워. 뭘 또 아씨, 뭘 더러? 번데기가 씨. 이게 더 힘들어 이게. 아이씨. 번데기 이렇게 옷고가 됐대요. 바퀴 돌리겠대. 하여튼 내가 다음에 번데기 가져올게. 안녕. 왜? 먹어요. 말뛰다가. 이제 번데기 가져온다. 도망간. 가져오세요. 안 먹어요. 할 말이 없다. 누구세요? 순돌이 아빠. 나이스 미츠 필리핀 순돌이 아빠. 아, 순돌이 아빠 따님이구나. 냄새 좋아.